방구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구방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오후 6시에는 방구방이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야 방구방이 또 재밌는 방법 가져오는 것 같다라고 소문 한번 내주시고요. 요즘 옥스윙 4 아주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시면 정말 진짜 골프가 무엇인지 옥스윙 4에서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방구방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절대 나이키. 그리고 골프클럽은 on-off 클럽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아하, 공을 쉽게 높게 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을 높게, 저는 공이 너무 높아서 지금 걱정인데 왜 공을 이렇게 높게 치는 걸 또 알려주나? 그런 분들은 다음 레슨은 공을 쉽게 낮게 치는 방법, 이게 나오겠죠? 그때 보시면 되지만 공이 너무 낮아서 확 꼬꾸라지고 막 이런 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공이 안 뜬다, 너무 고민이 많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 방구방이 스윙을 바꿔라, 뭘 어떻게 하라, 아이고 지금 내 스윙이 어떤데 그걸 또 스윙을 바꿔서 어느 세월에 그러고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늘은 굉장한 발상의 전환으로서 여러분께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공만 치면 바닥으로 가가지고 따로 굴러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좀 고생스럽고 고통스럽고 공이 안 떠서 그런 분들 굉장히 많죠. 소위 뱀샷도 막 치고요. 자, 그럼 타겟을 봐요. 방보방, 특히 또 제 친구 옥선생, 그리고 뭐 초보왕, 그 친구들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타겟으로 쳐야 된대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아, 이거 작대기로 왜 휘둘러? 이거 공 타겟으로 보내려고 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잘 봅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뭐 여기 스크린은 좀 그런 게 적을 수 있지만 필드 나가면요, 이 광활한 페어웨이, 거기 광활한 그 이 그린, 거기에서 핀 보고 치거나 아니면 이게 평면적으로 핀의 오른쪽을 봐야 되겠다, 핀의 왼쪽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통 공략을 하거든요. 또 페어웨이도 페어웨이의 오른쪽 봐야 돼요, 왼쪽 봐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타겟 지향적으로 공을 치는 습관이 되고 또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 타겟을요 입체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스크린 골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샷을 한다면 이쪽에 이제 그 핀이 이제 꽂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치려고 노력하거나 우측을 볼래 좌측을 볼래 이렇게 하지만, 공이 안 떠서 고생인 분들은 지금부터 생각을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 여기가 만약에 타겟이면 여러분들은 타겟은 이 깃발의 위쪽에 있는 구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산 할아버지 구름 타겟 썼네, 이렇게 하면서 구름 타겟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즉 하늘에 있는 하늘 타겟 아니면 산 타겟을 쓸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굉장히 첩첩산 중에 있는 그런 골프장에서는 이 핀 위쪽에 보니까 산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산의 어느 정도의 꼭대기 아니면 산의 어느 부분을 보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평범한 샷을 하게 되면 요 정도의 샷이 나온다면 저는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볼이 뜨죠. 그런데 더 띄워야 되겠다 그러면 어딜 보냐면, 이 타겟의 저기 위쪽에 있는, 저는 저 꼭대기, 이 스크린의 꼭대기에 있는 구름을 본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그 직 상향이잖아요. 상향을 딱 보고, 아, 저쯤. 그리고 나서 치게 되면 훨씬 더 방향성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탄도도 쭉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공이 너무 안 떠서 바닥으로 굴리고 다니는 분들은 일단 타겟을 높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높이냐면, 핀을 만약에 치겠다면 핀보다 위쪽에 있는 하늘에다가 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 캔버스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평면 타겟을 썼다면 이 타겟을 위로 쭉 세운 거죠. 세운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핀을 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늘을 보는 거죠. 하늘을 보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딱 위로 올려치는 그런 습관이 되면, 밑으로 깔리면서, 당연히 깔린다는 건 어퍼 때리는 거거든요. 어퍼 때리니까 막 어퍼 때리면서 왼쪽 꼬꾸라지고 타핑 나고, 또 어퍼 때리니까 위에서 또 우리 그 뭐 대가리라고 하는 그 스컬 샷도 하고 막 별의별 걸 다 하는데, 왼쪽으로 잡아당겨지는 걸 내가 위로 올려쳐서 잡아당겨지는 걸 위로 올리면서 계속 가운데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습은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반대로 치기만 하면 막 붕 떠가지고 슬라이스 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요, 타겟을 훨씬 바닥으로 낮추는 방법도 있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나 타겟을 설정을 할 때 핀만 보지 말고 차라리 하늘 타겟을 이용을 해라. 하늘 타겟을. 그래서
딱 보고 하늘 보고 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하늘로 치려고 노력을 하면 저는 굉장히 하늘로 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평소에 막 눌러 때리고 엎어 때리고 굴리고 다니고 이런 분들은 정말 하늘로 치려고 하는 자세를 취할 때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샷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을 쉽게 띄울 수 있고 사실은 깔려서 막 날아가는 분들은 정상 탄도가 나올 것이고 탄도 조금만 높였으면 좋겠다는 분들은 좀 더 올릴 수 있고 이러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보방이었습니다.